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해설 강의 34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331번 문제부터 34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스파셜 레졸루션, 공간 분해능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공간 분해능은 XR과 라테랄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먼저 주파수를 증가시켜주게 되면 XR이 개선될 수 있겠고요. 포커싱 증가는 여기 있는 라테랄이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펄스 듀레이션을 짧게 하게 되면 XR 증가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픽셀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 부분 뭐 이전 강의 설명드렸는데 픽셀과 관련된 부분들은 스파셜 레졸루션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분해능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 중에서도 그레이스케일 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딱히 이 문장 자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그레이란 표현과 가장 연관된 것은 C번에 있는 컨트라스트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키워드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3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초음파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3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또한 자주 출제가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세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그널부터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D번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탐촉자에서 수신기에서 받게 되고 컨버터에서 디스플레이까지 일반적인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큰 사이즈의 매스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매스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섹터의 위드스, 즉 섹터의 앵글을 더욱더 확장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에서 검사했는데 여기 있는 매스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넓은 범위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섹터의 앵글을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프레임 레이트와 연관된 문제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장 보시면 어떻게 하면 같은 수준의 템포럴 레졸루션, 시간 분해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D번에 있는 포콜 존을 감소시킨다. 이 부분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35번까지는 초음파 장비와 연관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336번부터는 도플러와 연관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번 같은 경우는 뭐 초음파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도플러 파트 또한 자주 출제가 되는 패턴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가서 337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CW 도플러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도플러 문제 풀이하실 때는 CW를 적용하고 있는지 또는 PW를 적용했는지를 우선적으로 분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벨로시티의 리미트를 물어보고 있어요. 3MHz의 컨티뉴 도플러를 사용했을 때 뎁스는 4cm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CW를 썼다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W 같은 경우는 일정한 리미트가 있지만 CW는 지속적으로 음파를 주고받기 때문에 특정한 리미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2번에 있는 이 부분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PW와 CW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도플러 문제에서 엘리어싱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 반접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프리퀀시 시프트를 어떤 식으로 넘었을 때 나타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준값을 정하게 되는데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합니다.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넘어가게 되면 에일리어싱이 관찰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나이키스트 주파수 같은 경우는 2분의 PRF로 결정이 된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RF의 절반을 넘어섰을 때 이런 에일리어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값은 나이키스트 주파수라는 개념까지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리버 쪽과 관련된 혈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 칼라도플러를 적용했는데 헤파틱 소노그램에서 간초음파에서 칼라도플러를 적용한 영상이래요. 그런데 포탈베인 쪽에서 별다른 칼라 시그널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면 이러한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개선될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플로우, 천천히 흘러가는 플로우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설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슬로우 플로우를 검사할 때는 칼라도플러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낮은 프리퀀시 시프트를 적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잔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낮은 레벨로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들 PRF의 세팅을 같이 낮게 설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낮은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로우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PRF의 값도 같이 낮춰주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높은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빠른 신호인 경우에는 PRF를 높여줘야 된다는 말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월 필터를 낮춰주게 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RF를 낮춰주거나 또는 월 필터를 낮춰줬을 때 잔잔한 신호, 슬로우 플로우에 관련된 신호를 더욱더 잘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보면 D번에 있는 PRF를 감소시킨다. 이 부분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관되는 용어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네, 엔젬블 랭스라고 하는 것은 칼라 도플러 상에서 몇 번의 횟수와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해설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칼라 도플러 상에서 한 라인당 몇 번의 펄스를 결정하는 것은 엔젬블 랭스 또는 패켓 사이즈, 숏 퍼 라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관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념을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라인이 있게 되죠. 이 라인당, 하나의 라인당 몇 번의 펄스를 주어질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기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펄스, 라인당 펄스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 있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라인당 펄스를 몇 번 보낼지 결정하는 용어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선택해보면 D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만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4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